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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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 강강.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그 메르스 때문에 또 우리가 늘 즐기는 이렇게 닭 낙타유라든지 뭐 낙타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많이 못 오실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다들 두유 드시나 봐요. 낙타유는 드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걸 폐강해야 되나 했는데 열심히 온 보람이 있네요. 여러분들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정말 얼굴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서 일단 다시 이렇게 뵙게 된 거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 되게 뜸했죠. 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네, 혹시 이 자리에 제 뭐 특강부터 강의부터 해가지고 고민 상담까지 오늘 처음 오시는 분 계세요? 오, 근데 낯이 익지? 어느 동네 사시나요? 상당히 아니면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의 얼굴 관상이 있나?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못된 상담소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는 이 상담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가짜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참 가짜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게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이렇게 제가 풀어드린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까지도 고민이 너무 많은 처자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뭔가를 알아서 어떤 뭐 훌륭하신 스님들처럼 도를 닦은 것도 아니고 훌륭한 정신의학자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강원 선생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제 팔자에 공부하는 운이 아예 없대요. 그런 게 팔자에 나오는 게 재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도 없는데 제가 더 심하대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걸로 제가 이겨버렸는데 그런 사람이 뭘 고민을 풀어드릴까.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웃을 일인데 그래서 사실 고민을 풀어드린다 뭐 상담을 해드린다라고 절대로 착각이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동시대에 같이 비슷한 또래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실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시대에 살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비슷한 공통적인 고민을 해온 사람으로서 대신 좀 고민을 저는 좀 고민만 한 게 아니고 좌충우돌하면서 삶에서 많이 부딪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어떤 좌충우돌 어떤 살아온 그 히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아 저렇게 살면 좋대는구나 이런 이런 고민은 쓸데없구나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통해서 많은 실수를 통해서 느낀 게 다 부질없다였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 너무 하면 늘어요. 이 고민이 많이 하셔서 늘으신 분들이 상담 오시면 특징이 있어요. 나보다 말을 더 잘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더 분석을 잘해요. 모든 막 몇 시간을 하고 안 돼. 자기가 문제라는 걸 그렇게 결론도 잘 내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떤 고민들이 온 거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건데 저도 이제 언뜻 나이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나 마흔도 훨씬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을 오래 하긴 했거든요. 한 20년. 이런 것들 저런 걸 하면서 제일 많이 제가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먹고 살고 이런 것도 20대 때 고민을 하지만 정말 진로 그리고 연애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이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고민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셔도 이 한국 사회에서 똑같이 메르스 번지면 메르스 고민해야 되고 뭐 누가 뭐
총리로 나오면 뭐 걔 때문에도 힘들어 해야 되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 사는 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서 전 타로를 하고 뭐 점을 본다고도 할 수 있고 상담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상담을 가지고 이왕 모인 거 팔자가 뭔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게 제일 제 오늘 핵심 주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쭉 읽어봤어요. 보내주신 분들. 이 고민들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아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고민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고민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여쭤보거나 상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고민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10명이 오면요 50%는 전반적인 게 궁금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전반적인 게 제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저 뭐 시집은 갈 수 있나요? 라든지 뭐 그 좋은 질문이네. 나도 고민 좀 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어떤 남자 만나요? 그런 거 제가 알고 싶어요. 어떤 남자를 만날지 그런 고민을 한다든지 근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고민이 없다. 그 얘기로 인생이 풀리는 게 왜 어떻게 풀릴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가 궁금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가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자, 일반 직장을 한 3년, 5년 차 다닌 남자분이 오셔서 묻는 질문 중에 제일 한심한 게 뭔 줄 알아요? 재무론이에요. 자, 직장 다니시는데 본인 연봉 몰라요? 연봉 누가 알아요? 아, 재물은 그럼 아버님이 좀 떼재벌이신가요? 아니래요. 그 큰일이네. 뭐 그럼 뭐 건물 갖고 계세요? 아니래. 그럼 어쩌려고 그러지? 아, 와이프가 돈을 잘 버나요? 주부래. 어쩐다냐? 그런데 재물을 물어보시냐는 거죠. 로또가 되는 운이니. 거기서 이제 실수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보여줍니다. 어제 산 로또를. 저도 저희 지하 1층 거기 GS가 있는데 붙여 있어요. 당첨률 되게 좋은 편의점이라고. 그래서 알바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진짜 당첨된 적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1등이요? 아니요. 1등도 아니었어요. 거기서 저도 사요. 그 매일 토요일 아시죠? 이 시간에는 가야 되는데 그걸 쓱 내밀면서 나도 안 돼. 너 거 꺼내봐. 우리 숫자라도 조합해볼까? 이거 있지? 돌리는 걸로 안 돼. 막 이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재무론이라는 걸 꺼내들고 직장 다니신 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도 궁금해요. 저도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강원 선생님 만났는데 재물은 더럽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둘 다 행색이 물어볼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딱 보자마자 아이고 뭐 공부할 운이 없네. 근데 뭘로도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있는 도 없는 도 털어서 둘이서 아주 잔뜩 먹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을 굶을지라도 선생님 오늘 다 시켜야 하지 뭐 염한 빙창으로 시키고 먹고 다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드실지 몰랐어요. 접대는 한다고 했는데 어쨌건 그리고 들은 말이 공부할 운이 없다고 하니 돈 얼마에 썼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전반적인 걸 묻는다라는 건 그야말로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은 오셔서 그 돈 주고 물어볼 질문이 아니세요. 뭐든 하나만 고민하시라는 거죠. 연애면 주장창 연애만 고생하셔서 연애를 그냥 이빠이 제대로 응? 아우 제가 3개국을 동시에 하고 해버리시든지 돈이면 돈을 정말 고민해 보시든지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재물은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다라는 재물은밖에 없어요. 이 빚을 또는 이 깝깝한 거를 돈이 있으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냥 우리 함께 다 서울역에 나가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저는 거지하고 홈리스하고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거지는 거지 왕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거지들은 그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 앵벌이 하시는 분들 주면 뭐 트럭에 와서 데리고 간다. 뭐 본거 와서 그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거지들은 생활력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정말 각설이 타령이라도 하면서 한다는 건 대단한 엔터테인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노숙자들은요. 그 그걸도 잘 안 해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요. 시스템에서 붕괴된 사람들. 아무하고도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거지들은 거지이지만 무언가 자기네들 나름의 그게 있거든요. 관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홈리스는 그야말로 홈, 어디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여기 모두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시절 어느 순간에는 홈리스 같았던 시절이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구질구 가야 되는 현실이라는 짐에서 어떻게 해결보지 못할 때 우린 그냥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은둔형 외톨이에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싶어요. 진짜 서울역에만 안 나앉아 있을 뿐이지 심적으로 멘탈리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숙자처럼 저도 6개월간 집에서 깡소지만 마시면서 그렇게 지낸 적이 있거든요. 밖은 추워서 못 나갔어요, 솔직히. 근데 거의 집에서 얼마만큼 안 씻어봤니 정도는 저도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들어가요.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얼마만큼 속옷을 안 갈아입어봤니까지도 해볼 수 있어요. 그 정도 이제 붕괴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만 제대로만 고민을 하셔도 오히려 생산적이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니면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뭐 어떻게 되면 뭐 풀릴까 내 외부가 저절로 풀리는 적은 없어요. 거울은 내가 웃기 전에는 절대 웃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온 고민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거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고민이 진짜 무슨 고민인지를 한번 헤아려 봤으면 해요. 일단 첫 번째 고민을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뭐지? 이렇게 진지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모두 좀 드시고 서로서로 좀 떠들고 좀 그래주세요. 집중해만 말아주세요. 생피해요. 자, 첫 번째 고민이신 분인데 여러분들 솔카드 구하는 건 다 아시죠? 그러면은 저 대신 이분 솔카드를 한번 구해봐 주세요. 생일이 1979년 10월 12일이네요. 이분 솔카드가 뭔가요? 79년 10월 12일. 여기 수오빠 빨리 얘기 좀 해봐요. 3번이요. 이분 연도 카드가 뭔가요? 여러분들 연도 카드 아직 모르나요? 제 책 무엇이 고민인가에 나오는데 아, 행맨이요. 자, 일단 느낌 오죠? 예. 3번인데 행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서 3번 있으세요? 솔카드 3번. 대략 여기쯤 왔으면 본인들 거 다 알 텐데. 이게 3번인가 봐요. 일단 3번이신데 행맨이래요. 이분 고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발음도 안 좋고 못 읽어도 이해를 하시고. 자, 나의 고민은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자, 3번이신데. 예. 그런데 죽을 용기도 없고 막상 이렇게 죽기는 좀 억울하고 죽는 나이는 좀 그렇고 그러나 스스로는 별로 먹었다고 자각 못하는 썬카드 3번. 예. 그리고 문카드 4번인 여자입니다. 본인 분석을 좀 해놓으셨어요. 최근 4년 정도 가족 간의 돈 문제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돈을 빌려주다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주 흔한 한국적 가정 스토리죠. 가정이 파탄나는데 이보다 더 지름길은 없어요. 이런 류의 사건은 다 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치, 내 부모 형제는 다를 거라는 착각. 지금은 마음에서 그들과의 인연을 잘라냈고 마음만 잘라내셨어요. 지금 혼자. 그래서 그 절망감도 사라진 듯 하지만 그러면서 가로하고 사건인즉 부모님 도와주다가 도와주던 그 형제가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 이후 도와달라는 은근한 협박이 지속되면서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뻘짓을 하셨죠. 우리 형제 중에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라 나도 고민을 했지만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도와줬는데 생각해보니 예, 자 빚을 내서 밑줄 쫙 이거는 형제자매라도 안 될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빚 내면요 이제 못 갚아요. 그대로 쭉 그 자식도 남겨두시면 안 돼요. 부채가 거기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친구한테도 이용당했습니다. 분노, 우울, 그런 단절, 외로움, 그간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잘라내고 싶고 실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이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젠 누구한테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 해결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내가 먼저 믿어주고 나아가야 한다는 건 알겠으나 예전처럼 마음 한 켠을 탁 내주는 마음을 주는 사심없이 좋아하는 마음을 다시는 누군가에게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사랑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혼자서 하는 탁상공론인 것 같기도 하지만 행동하면 나아가면 나아질 거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겠지만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 그냥 이런 얘기도 이제 누군가에게 터놓을 곳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벙커에서 매번 상담 신청 받는다고 할 때마다 난 내세울 만한 고민이 없어.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제 말할 게 생겼네요. 좋겠습니다. 내 고민은 다시 말해 깊은 관계에 대한 부재입니다. 다 피상적인 관계. 누가 다가와도 겁나고 이러고 살다가 죽기 싫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오늘 직장 때문에 못 온대요. 동영상으로 보신다라고 그랬는데 까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말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저한테 건강하세요. 참나. 너무 귀엽죠? 아 이런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열이면 열은 쪽으로 백이면 아 20명은 이 상담합니다. 근데 이분의 제일 큰 고민이 지금 배신당한 거 빚이 생긴 거 이게 아니라는 게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고 고맙다는 소리조차 못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그 조금 다르긴 한데 아까 이 안에서 이런 얘기 했지만 전 얼굴만 인정스럽지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인정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무언가를 도움을 주고 또 베풀고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나가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제가 늘 말하는 솔카드 3번에 관계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그 수많은 배신을 통해서 배우겠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속성에 아 죄를 보면 아, 내가 커피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냥 이빨 쑤시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서 어떻게 좀 자기도 없으면서 막 계산을 막 혼자서 막 카드를 열심히 긁고 있고 거기다가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 가서 도와줘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거 자체가 이분들의 삶인 거지 손에 안 보려고 사는 게 이 사람이었으면 애시당초 불쌍한 게 눈에 쳐 들어왔겠냐고요. 그렇게 손해를 안 보고 사는 분들은요. 어딜 봐도 다 오케이예요. 다 내가 도움받을 사람들만 있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저도 놀라웠었어요. 제 친구 뭐 이렇게 아는 분은 참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약삭 바르고 뭘 잘해. 딱히 나쁜 짓은 안 하는데 옆에 있으면 기분이 더러워. 만나고 오면 뭔가 좀 찝찝해. 아씨 오늘 또 빨렸네. 아 짜증. 이런 생각이 들어. 뭔가를 막 날 불러서 뭐 막 잘해준 것 같은데 올 때 보면 내가 뭘 이렇게 들고 와. 이게 뭐지 공동구매를 나도 모르게 해버렸네. 뭐 지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싸게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 10개를 질러. 그리고 온 동네를 불러서 하나씩 다 또 배송료를 얹어서 팔어. 뭐 화장품 살려고는 했어. 필요하긴 하고 뭐 물건도 좋긴 한데 왠지 느낌이 당한 느낌이야. 당했어.
아 근데 막 속으로 미안해요. 아이 뭐 난 귀찮고 뭐 나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친구가 사다 주니까 터지면 너무 짜증이 나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돼요. 근데 얘는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처럼 느껴져요. 자기가 제일 불쌍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찌질하게 사는 내 친구 있어요. 클라라와 이 하이디 해가지고 이 둘이 있는데 우리 둘은 집도 절도 없고 개랑 고양이랑 많고 맨날 사료감만 들고 우리가 제일 없는데 걔네들을 늘 뭔가를 돕고 있어. 왜? 우리끼리는 우리도 병신같이 앉아서 이렇게 나눠 먹고 우리 이제 사료 먹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는 주제에 걔가 뭐 힘들다고 야 걔 아프댄다 가자 막 이래가지고 뭐 사들고 가고 그럼 가면 또 뭐 들고 오고 뭔 일인지 모르겠어. 누가 병신이에요? 진짜 옆에서 누가 보면 이런 하자도 하자도 이런 등신도 없는 거지. 그런데 오면서 아 그래도 뭐 우리는 뭐 처자식도 없고 근데 고양이 너 여섯 마리잖아. 그러게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거 화장품 하나면 고양이 사료가 몇 갠디 막 이러고 오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하자처럼 우리가 아끼는들 우리가 뭐 주는 거를 뭐 이렇게 좀 줄여서 살림이 졸라 나아지지도 않아. 결국엔 고양이 한 마리 더 드리겠지. 그냥 사람을 만날래요. 다섯 여섯은 아닌 것 같아. 남자가 안 붙어요 이러면. 그런데 그 이 여자분은 너무 힘든 게 더 이상 자기가 줄 수 없어서 힘드신 거예요. 마음 놓고 줄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는 거에 좌절한 거죠. 이미 가족에서 그게 느끼면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부모 형제인데. 근데 늘 누구 누누이 말하고 주구장창 말하죠. 부모 형제가 제일 나빠. 적이야 적. 그렇다고 제가 가정에서 이제 뭐 가족끼리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뭐 물론 많이 맞긴 했지만 이렇게 가족이 뭐 나쁘진 않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욕하고 때리고 이러면서 아직도 잘 지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족과 형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한테 최초의 배신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실망감을 주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형제인데 아이 뭐 그거 뭐 안 갔겠어. 안 갔어도 할 수 없고 여기까지 말하는데 안 갚으면 씨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분은 이제 가족과 그 믿었던 형제 거기다 친구들 하지만 이 땡땡분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걸 멈추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상담 오시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쓰러져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사람보다 안목이 없어. 막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목을 키우나요? 못 키웁니다. 그럼 전 맨날 당하나요? 아니요. 당했다고 안 느끼시면 돼요. 예.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맨날 돈 아니고도 다른 것도 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돈이 많을 때가 제일 나빠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제일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 그 돈 용돈 드리는 거가 쉽지. 3시간, 5시간째 함께 쇼핑 다니고 놀아드리고 하는 거 쉬워요? 난 못하, 난 돈 낼래. 난 돈을 내게 기꺼이 빚을 내겠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갈 때 이제 따라가면 정말 돈 내고 말죠. 내 부모인데도 그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 해요. 거기다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집안에 친구가 누가 아픈데 병수발 들고 뭐 하면 정말 이런 사람들 해주면 손을 타요. 딴 사람이 해주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하면 할수록 고생스럽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타고난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사람을 가려서 내가 뭔가를 해주면 고마워할 사람 그런 인성이 훌륭한 인간들은 뭘 바라질 않아요. 일단 이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뜯어가려는 사람들은 고마워할 생각이 아니고 급한 사람들이에요. 급한 사람들은 이거 끝나면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급한 거지. 그런데 그냥 안목도 못 가려. 근데 보면은 해줘야 돼. 제일 마음이 약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걸릴 게 뻔한데 사기꾼 안 만나라는 법은 없죠. 돈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걸로 해주기 시작하면 제일 안 좋은 상태지만 이분이 뭔가 하나가 뭐 정말 병수발을 드는 재주가 있어서 간호조무사라도 따셔가지고 병원에서 이 유형의 3번에 간호사가 제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속 터져 뒤진 줄 알았어요. 어느 어르신이 되게 저희 병원에 29년생도 온 적이 있어요. 그분은 거의 화석이잖아요. 링거를 놔도 한 3시간을 놔야 돼요. 거의 이렇게 방울 넣듯이.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근데 그분 때문에 지금 베드가 로테이션이 안 되고 있는데 간호사 손도 모질한데 거기 붙어서 계속 마사지를 하면서 링거를 넣고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데 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박 터지는 일이죠. 빨리 좀 그래서 빨리 이거 내리라고 내리고 가면 걔가 다시 와서 싹 다시 올리고 내가 내리면 또 올리고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에 오지랖이 많아서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자라면 저런 애가 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중적이죠. 얘를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고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래서 야 넌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 이런 데 가라. 내가 거기는 원 없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 이거. 너 환자들 너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어. 정말 그 동물 관련 이런 걸 다시 배워가지고 하는 분도 봤고 이분들이 그 주려고 하는 헌신적이고 남이 뭔가 불편한 걸 보는 건 능력이지 이분이 스스로 이렇게 한심해할 만한 팔자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았었던 것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면서였는데 뭐 사주다, 명리다, 신점이다, 일본까지 넘어가서 본 적도 있고 뉴욕에 가서도 타로 쪽을 본 적도 있고 참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남편복도 없다, 뭐 뭐가 세다, 이렇게 어딜 가면 이렇게 여자가 세단 소리를 해요. 어디가 셉니까? 제가 막 신경질이 나서 어디가 센데? 막 나중에 짜증을 부리는데도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 포기하고 싶죠. 진짜 어떤 분은 결혼을 물어봤더니 다음 생에 그 얘기 들었었어요. 요즘 와서 유행어이지 제가 30대인가 그때 들었어요. 결혼은 다음 생에 있어요. 지금 이번 생에는 뭐가 있나요? 이혼이라도 할래요. 막. 소원이 이혼이에요. 이혼녀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나이에 성소주자보다도 결을 못하는 게 저희 족속이에요. 얼마 전에 마이페어 웨딩 봤는데 친구랑 그런 얘기 했어요. 저들도 결혼을 하는데 우린 뭐냐. 이건 뭐 폐경 족속이라고 모여야 될지. 이제 사회적으로 중성화, 물리적으로 끝난 나이인데 여자로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발악을 해보려고 뭐 염색도 하고 오긴 왔는데 자 다음 생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만 있는데 이 생에는 끝났다고 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유일하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전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근데 뭐 일복은 되게 많어 막 이러면서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일복이 많다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면은 어떻게 돈은 벌어. 아 그렇겠죠. 몸을 굴리면 돈은 벌겠죠. 막 따지니까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보래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뭐 능력이랄 것도 없지만 누구한테 기대 살 능력은 없다라는 건 초반에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제가 자수성가해서 뭐 재물운을 쌓을 것처럼은 절대 안 보인다랄 거지도 두 번까지도 망조를 얘기해 놓으셨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너 물 장사해라 그러더라고. 물이요? 카페? 막 아 술 팔고 그러면 잘 팔릴 거래요. 그래서 그럼 마담? 뭐 이러니까 그게 마담한 얼굴은 아닌데 뭐 이러면서 본인도 난감한 거지. 근데 말로는 어떻게 좀 사람을 꼬셔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나가서 말로 하는 장사를 하라고. 뭐 다단계? 뭐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말을 믿고 시작했던 게 화장품 방판이었어요. 이 얼굴을 갖고도. 근데 이제 그 말로 정말 벌어먹고 살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화장품을 들이밀면서 언니 이뻐질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는 못하니까 여기 얼굴이 죽상 약간 어두워 그러면은 언니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울어요. 그럼 이제 된 거야. 앉아. 막 이래가지고 화장품과 연애의 상관관계 막 이러면서 팔기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걸 속으로 모든 여자한테 물어봤어. 제가 뭐 신기가 있겠어요. 보는 젊은 모든 여자들 다 연애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냥 그 능력 하나만 믿고 그거 하나만 고민했어요. 말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만 찾자. 뭐 어느 누구도 도와줄 것 같지 않고 뭐 배워서도 안 된다고 하고 배우는 운이 없대니까 뭐 남편도 없대니까 기댈 수 있는 운도 없대니까 붙으면 기둥서방이래니까 그거라도 괜찮겠는데 인물은 괜찮나요? 내가 벌어먹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뭐 이러면서 친구하고 되게 좋아하고 가니까 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기둥서방이래 막 이러면서 인물은 되는 거지 막 제비인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다급했던 시절에 그래서 말로 먹고 사는 방법만 생각하자로 해서 어느 부서로 가든 말을 많이 하는 쪽 그래서 뭐 마케팅에 있으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나는 이제 좀 멋있게 생각해서 뭐 마케팅 뭐 PT도 나가고 뭐 이런 거 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고객 상담 센터 혼자서 하루 종일 용 듣고 말하는 거 계속 말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 역시도 본인의 팔자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본인의 능력이라는 것만 아시면 이걸로 뚫고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셔야 되거든요. 이분은 불쌍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불쌍한 사람이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라는 거죠. 고맙다라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내 능력 발휘를 했을 뿐이지. 근데 애지간하면 이것도 돈도 받을 수 있는 일로 가신다면 이런 분은 직장에서도 허드렛 일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동료들이 이것 좀 해줘요 저것 좀 해줘요 그래서 거절을 못 하시겠죠. 거절 못 하시는 분들 좋죠. 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지간한 정도는 뭘 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어떤 관계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마지막인 것 같고요. 이분이 솔선수범 위로를 해주시던 진짜 몸빵을 치시건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던 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수천 수만 가지를 고민하신다면 이분은 진짜 관계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잘못 생각하신 게요. 나의 마음을 알아줄 대상은 솔직히 세상에 없어요. 근데 내가 도와줄 대상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길에 치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분은 남편도 그렇게 불쌍한 남자를 만날 확률이 되게 높겠죠. 내가 도와줘야만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 보는 시선만 신경 안 쓰신다면 이거 할 만해서 한 거고 해줄 만해서 한 거고 또 할 수 있으니까 해준 거라서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죽어서 망장이지. 안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계속 찾아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고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 고민을 들으면 그럼 다시는 부모한테든 형제든 뭐 친구들한테 뭐 돈을 빌려주지 마 뭐 넌 돈을 뭐 어떻게 해야 돼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야 그런 관계는 다 끊어버려 그럼 이분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주고 싶거든요. 주고 싶은 온전한 대상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고민인 거라는 걸 이해 못하고 넌 상처받았으니까 끊어 야 그런 애들 다 절교해버려 되게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야야 끊어 끊어 상처받아요. 그리고 막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이 막 진짜 못해 먹겠어 아유 뭐 거기에 관둬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중에서 특히 이거 되게 억울한 건데 직장에서 내 딴을 열심히 했는데 인정도 못 받고 화나고 맨날 밤새고 그리고 정말 몸이 진짜 뭐 떡인지 뭔지 돼가지고 막 신냄새 나면서 들어오면은 부모님들이나 형제나 또는 뭐 남편이나 배우자나 야 꼴랑 그걸 불러 그 고생을 하냐 간도 이분들 위하는 얘기라고 하시지만 절대 때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분 그렇게 처절하게 몸빵치는 거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너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니? 너 요즘 너무 지쳤어. 차라리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어떤 새끼야 너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낫지. 야 관둬. 그거 얼마나 번다고. 솔직히 우리 엄마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겨우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말도 안 되는 직장 그중에서 진짜 말 안 한 것도 많어. 너무 쪽팔려서 그 하나만 안 해봤어요. 탈 쓰고 그 찌라시 주는 것만 안 해봤어요 내가. 근데 그건 꼭 해볼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요. 혹시 기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맨날 그런 짭짤한 직장만 다니다가 알바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나름 대기업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대기업은 아니죠. 요즘이나 대기업이지 그 당시 이랜드. 근데 이제 최초의 이제 외식법이라서 뭐 사실 아무나 뽑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약간 낙하산으로 백으로 들어갔는데 나름 저한테 최초의 직장이었고 직장다운 그리고 여기에 딱 갔더니 되게 한심한 게 내가 그 온갖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동안에 여자 팀과 남자 팀이 있었는데 여자애들 같이 처음 신입사원 뽑았을 때 뽑힌 여자들이 갓 졸업한 대학을 그러니까 저랑 이미 나이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저는 군대 갔다 온 남자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4년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분들하고 지금 똑같이 나이가 비슷하고 여자들하고는 5살 차이가 나요. 20살 때 5살이면 어떤 느낌이죠? 쳐다도 안 볼 나이죠. 20살이 25살 보고 언니 노화에 이게 좋아요 막 주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극복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 남자들이 이겨 먹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버틸 수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회사 옆에 여관에서 자면서까지 출퇴근 시간 아껴서 일하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제가 그때만 일했어요. 그때만 그 이후로는 제 팔자에 없는 운이죠.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할 줄 몰랐어. 막 이렇게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막 발바닥이 아파서 정말 인어공주가 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딸한테 엄마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그러고 다니냐고 하는데, 정말 입에서 겉녀사! 막 이러면서 내가 정말 속이 아프더라고요. 뭐 워낙 그랬으니까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몸도 마음도 스펀지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항상 가족들한테 일어나는 게 가족이라서가 아니고요.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너무 나중에는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그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처럼 단계 때문에 뭐 몸도 정신도 거기다 물질도 다 잃은 사람한테 야, 다 끊어라 이런 조언을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이분들한테 삶의 희망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셨을 때는 누군가 나한테 되게 밥도 잘 사주고 뭘 뭐 잘해주고 쟤는 나한테 왜 이러나 이럴 때 항상 고맙다라는 말을 꼭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서로서로 치유가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여자분은요. 대신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진짜 높아요. 옥석 그 돌 중에서 옥석을 만날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해주면 그 사람 본성이 나와요. 못해주면 본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잘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본성이 나오겠어요? 그야말로 격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 이걸 날로 받아 처먹는지 아니면 잘나서 이런 걸 받는다고 생각 건방을 떠는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정말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 사람이 타고난 격이 나오는 게 잘해줘 보면 아는 거예요. 그 고스톱판에서도 나오긴 나오지만 잘해줬을 때는 품성이 나와요. 고스톱판이라든지 돈에 걸린 문제가 나오면 바닥이 나오거든요. 얘가 밑전 여기 아래서부터는 안 까는 놈이구나 딱 나와요.
그러면 아 얘가 나한테 백사줄 놈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은 들지. 근데 잘해줄 때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만큼의 리스펙트를 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여자처럼 많은 사람한테 잘해줘서 나한테 정말로 그걸 고마워하는 인성의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겠죠. 잘해주니까 모든 사람한테 어떠한 식이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살면서 제일 한심한 분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잘해주는 것도 싫고 누가 나한테 도움 주는 것도 싫어요.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습니다. 예. 이런 분이 사기꾼을 만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언제? 나이 들어서. 젊어서는요. 정보에 능하고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대로 좋은 대로 다 가요. 이런 분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어느 정도 누구한테 도움 안 받고 공부도 애지간히 했고 뭐 자기 잘난 척하고 살죠.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 하는 분들도 있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 버젓한 뭔가 내 힘으로 다 했거든요. 적정하게. 그런데 이제 노후 준비를 하신대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뭐 하라는 채권 사서 망해먹은 분도 받고 뭐 동양 이런 데다가 넣었다가 온 재산을 넣었다가 말아 분도 받고 왜 그러겠어요? 나이 들어서 이분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이제 더 이상 이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의 꽤 빠지는 분들이에요. 자기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적정하게 해가놨다는 분들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으로 작용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는 모르면 나이 들어서 아주 외로워집니다. 그럼 좋은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좋다는 것만 계속하고 살면은 그 끝은 항상 사기예요. 외롭고 사기당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부모님이 사기당하면 자식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온전히만 살아줘도 좋은데 부모가 사기를 당했어. 크게. 그럼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불쌍해요 할까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뭐 10억을 있었는데 나한테 안 주고 어디 넣었다가 홀라당 말아먹었어. 어떤 느낌 들어요? 응? 배신감 들죠? 일단 10억이 있었다라는 거에 배신감이 들고 나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배신감이 들고 말아먹었다라는 거에 기회비용에 대한 처절한 이 박탈감 때문에 그럼 이 쓰리 쿠션이 되면 부모가 이쁘겠어요? 그냥 원래 없던 분들이면 나아요. 그런데 뭔가 세상에 귀를 너무 기울이는 모범생분들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헛방지를 해요. 즉 차라리 이런 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고 또 주다가 이렇게 손해보고 또 이렇게 해양과 배신에 이렇게 치를 떨다가 그런데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상당한 내공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을 채택하면서 이분은 고민이 없어요. 이미 성자에 가까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뭐 안목을 키울까요? 처세술을 뭐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뭐 이겨먹을 수 있어요? 이게 고민이 아니고 그동안은 고민이 없어서 내세울 게 없는 게 고민이었는데 이제 말할 수 있대요. 너무 훌륭한 고민이죠. 모든 인간관계를 다 잘라내고 싶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 상태. 왜냐하면 행민이거든요, 올해가. 예,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행민이에요. 근데 이 행맨은 내 발목이 잡혀 있고 내 인생과 현실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황, 거꾸로 뒤집힌 상황이라면 한번 세상을 뒤집어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내가 서서 봤을 때는 세상이 이렇구나 였는데 바닥에 떨어지면 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높이 올라가면 또 보이는 세상이 있듯이 뒤집히면 또 새롭게 보이는 세상이 있거든요. 이분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신다면 내년이면 데스라는 연도 카드가 오고 이 데스가 의미하는 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은 똑같아요. 내가 인식이 달라져도 맨날 짖던 개는 짖고 밖에 나가면 메르스는 뭐 창궐을 할 거고 낙타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병신 같은 세상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살아갈 구멍이 갑자기요 바늘구멍이었다가 진짜로 이따만한 구멍처럼 보여요.
이 자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느냐에서 대단히 다르거든요. 저도 그 신기한 경험을 했었던 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려다가 파혼을 했었다는 걸. 예, 다음 생에 이제 결혼을 기약하고 20대 초반에 이제 나가리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혼수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요.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이 혼수를 마련해 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몇백. 이거 요즘 몇백 갖고 뭐 정말 뭐 할 수 있어요. 광전자 오븐 렌즈 사면 끝나버려요. 보일러 하나 갈면 끝나는데. 근데 이 그때도 되게 적은 돈이긴 했는데 이걸로 어떻게 시집을 가볼까? 뭐 혼수 때문에 말 많고 욕 처먹고 뭐 맞고 뭐 아우 그럼 별일이 다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나의 성격이 좋아, 그치? 아 정말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아, 뭐, 그래가지고, 뭐, 무슨 시계를 사오래니, 마니, 막, 있던 걸로 막 고민하니까, 갑자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우리 부모가 거지 같고, 뭐, 내 인생이 너무 역 같은 거예요. 넘대로 내 친구들 시집 갈 때 보면 막 억울했다라고 이러는데, 갑자기 안 하던 어떤 이 무력에 들끓면서, 정말 성욕보다 무서운 게 무력이야. 혼수욕. 혼수욕구가 대단해. 그때 못해가면 죽을 것 같지. 그게 이제 좌절이 돼서 이제 어쨌든 결혼식을 안 하기로 하고 이제 다 나가리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전재산 300이 결혼이라는 거를 딱 거두니까 어마어마한 자본이더라고요. 결혼하려면 택도 없는 돈이었는데 그냥 백수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이걸로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최초의 뭐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자본이 됐죠. 물론 이제 좀 빚도 좀 갚고 하기는 했지만 이 같은 돈인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세상이 다르구나. 예, 그때 제가 이 자본을 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사가지고 방판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때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나가면 막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끊어가지고 근데 또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니까 돌더라. 또 포카를 또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배팅하는 단위는 달라졌어요. 아 그때 정말 삶의 희열이 야 옛날 이거 쩌네십 막 이러다가 막 돌려 콜 계속하고 야 못 먹어도 막 이러는 그리고 막 중국집이죠. 예, 탕수육 라죽이 막 팔부채 막 이런 거 막 시키고 뭐 3박 4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체력이 필요해요. 이 도박은 체력이야. 아, 머리로 아니에요. 체력이 받쳐줘야 끝에까지 가지. 아유, 누 하품하면 끝나는 게 그 끝이에요. 돈보다 체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자본이 내 눈을 바꾸니까 새로운 영역이 된 것처럼 이분도 자기가 갖고 있는 한심하다라는 인간사 바로 이게 눈을 바꾸면 영역, 역할 이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저 천지의 하자와 병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순간 광명의 날이라는 거죠. 좋은 남자 만나실 거예요. 저 알아요.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착한 남자 만나서 왜 착하냐면 46에 결혼해주는 남자 없거든요. 예. 제 친구가 이제 46인데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7살 연하와 근데 39이야? 7살 연하를 두고 그래서 20도 아니고 39이야. 그런데 어느 분이 정말 그것만으로도 성자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결혼식에서 또 거기다 인물도 야, 뭐 하나가 삐꾸지 않을까? 막 이러고 갔는데 멀쩡해. 엔지니어야 또. 이거는 죽지 않는 기술 있잖아요. 직장은 잘리지만. 야, 그래서 대박을 잡았구나. 정말 사람은 착하게 사고 볼 일이야. 근데 물론 46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40년 살 건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남자가 또 어리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결혼식에. 근데 어린 친구들이 별로, 친구가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잘 됐다. 복 받은 거죠. 근데 그 남자의 뭐 그 제가 뭐 자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얼굴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인품을 봐도 이 제 친구가 뭘 하든 상당히 리스펙트를 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고마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잘 만난 거예요. 이 친구는 하염없이 베푸는 친구였고 그것 때문에 그게 고마운 줄 모르는 진짜 등신 같은 남자들 남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그 시절이 다 가고 이제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결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분도 이 행맨을 지나서 내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땐 새로운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먼저 웃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울도 같이 환하게 웃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여기 와서 계신 분들 중에 다 관상만 봐도 많이 퍼지게 생겼어요. 억울한 사람 많죠?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그냥 봐도 봐도 다 비슷해. 내 친구들하고 얼굴이. 여러분들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좋은 분을 가려낼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나셨기 때문이죠.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불쌍한 걸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건 타고나지 않고는 팔자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팔자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돈 뺏기고 몸 날리고 뭐 몸빵치고 이렇게 손해본 게 팔자가 아니고 어떻게 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생각을 달리게 하냐. 바로 그게 진짜 팔자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잠깐 5분 후에 더 재밌는 사연 갖고 한번 뽕빠를 내보기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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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